5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마리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다. 2015년 미국 텍사스. 마리아! 마리아! 갑자기 사라진 예비 신부가 걱정된 약혼자 마크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오 마이 갓!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마리아. 부검 결과 마리아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졌는데 대체 그녀는 침대 위에서 어떻게 감전이 된 걸까? 사고 당시 마리아의 침대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엔 석연치 않은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건 바로 커피를 쏟은 흔적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사고 당일 실수로 노트북에 커피를 쏟은 마리아가 당황한 나머지 커피에 젖은 손으로 노트북의 전원 어댑터를 제거하려다 감전으로 사망한 건 아닐까? 실제 노트북 과절기로 인한 감전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조사한 결과 마리아의 노트북에선 과전류로 인해 회로가 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군다나 최대 전류가 10mA인 안전한 제품이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스탠드 조명 등과 분리된 채로 발견된 깨진 전구. 사고 당일 밤 조명 등이 깜빡이는 걸 본 마리아는 화장수에 젖은 손으로 전구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때 감전된 건 아닐까? 하지만 죽은 마리아의 방에서 발견된 조명 등의 플러그는 콘센트와 연결되지 않아 감전의 가능성은 없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마리아는 유독 얼굴에만 전기 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경찰에선 그 이유가 휴대폰 때문이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사고 당일 평소 불면증에 시달리던 마리아는 수면제를 복용했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충전 중인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잠들었는데 하필 그날 밤 천둥과 벼락이 치는 바람에 마리아의 집에 있던 전자기기에 순간적으로 과전류가 흘렀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발생한 과전류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통해 전달되는 바람에 그녀는 감전사를 당했던 것이다. 마리아의 사례처럼 감전으로 사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휴대폰을 충전해야 하며 또한 인증받지 않은 저가형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감전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 충전기를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가스 폭발, 전기장판, 향초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는데 과연 이것의 정체는? 2016년 서울 한 건물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람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바로 에스컬레이터. 빠른 신고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컬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까?
에스컬레이터 화재 사고 원인은 대체로 모터 과열.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전동기 모터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은 아닐까? 그러나 화재가 난 에스컬레이터를 해체한 결과 모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전선 역시 합선된 흔적이 없었다. 그런데 해체한 에스컬레이터 내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혹시 이 담배꽁초가 화재를 일으킨 건 아닐까? 하지만 조사 결과 담배꽁초는 필터만 남아 있었는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내부로 담배꽁초가 말려 들어가는 경우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열기가 식어 화재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이 화재 원인으로 제시한 황당한 물건이 있었다. 그 물건의 정체는 바로 동전. 대체 동전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까? 건물 내부에 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기 3시간 전 에스컬레이터 위로 수십 개의 동전이 떨어진 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때 바닥으로 떨어진 동전 중 일부가 에스컬레이터 내부로 들어갔고,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휠과 구동 체인에 동전이 닿아 마찰이 일어났다. 이때 발생한 불꽃이 모터에 있던 윤활유와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선 함부로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되며, 관리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